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맡고 있는 네,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2회 소방관계법규 기출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차랑 좀 다르게 조금 이제 평이하게 나와서 아마 이제 법규 쪽에서는 이제 고득점을 좀 많이 맞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나름대로 또 어렵게 보신 분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법규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핵심 이론만 잘 파악하시면 고득점을 맞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우선순위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좀 먼저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순위가 좀 뒤쪽으로 밀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별 3개가 표시된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완공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자, 누가 현장 확인해요? 소방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자, 살펴보면 연면적 1만 이상이나 11층 이상인 거 아파트는 제외한다 돼 있고, 그다음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 중에서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합계가 1000톤 이상인 거, 1000톤 이상 그죠? 이런 것도 지문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슬 방식의 소화 설비된 특정 소방 대상물. 호슬 방식은 제외가 되죠? 요게 이제 원래 물, 분모 등 소화 설비인데, 자,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호슬 방식은, 자, 뭐 한다? 제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네. 3번이고. 문화 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창고, 지하상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이제 패턴이 자주 나왔던 거죠. 호슬 방식은 제외되는 거. 자, 다음 42번입니다. 참고로 여기 관련된 요 시설물도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이제 풀이해 보면 요 어떤 시설 쭉 정리해 놨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아닌 것도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2번 보면 소방 기본 법령에 따른 특수 가연물의 기준 중에서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수 가연물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맞출 수 있게 있죠. 그러니까 면이 나대사 농종사볕 요거는 천, 그렇죠? 면이 나대사 농종사벽천이다. 그럼 요것만 보고도 면알은 200 이상. 그다음에 나무껍질 대패바 여기는 400kg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400이 200이 되겠네. 400이 200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맞았으면 가연성 고체는 3000이고요. 석탄 목탄은 만이잖아요. 그렇죠? 석탄 목탄은 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가 있죠? 가연성 액체는 2세제곱미터. 그렇죠? 가연성 액체는 2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목재 가공품이라든가 나무껍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자, 1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합성수지류인데 발포시킨 거. 요거는 20세제곱미터. 그 밖에 것은 3000k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요거는 죽는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43번 볼게요. 화재방 수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될 특정 수방 대상물에 다음 중 어떤 수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면 면제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게 물, 분모 등 소화 설비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 원래 이제 문제는 물, 분모, 소화 설비를 해놨어요. 이 물, 분모, 소화 설비 해놓으면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물 분무동 수화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물 분무동 수화 설비에. 자, 물 분무 있잖아요. 미분무 있죠. 포 있죠. 분말이 있죠. 이산화탄도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또 뭐가 있냐면, 네, 이 방화액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어로졸도 있고. 자, 그리고 할론도 있고. 할로겐화합 물 불활성기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하고 이산화탄도가, 이산화탄도하고 포하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해당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막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면 정확하게 물 분무 등 수화 설비해야 됩니다. 얘가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지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야지 답이 2번이 됩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잘못 낸 그런 문제인데, 물 분무 수화 설비가 아니라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일부 바꿨어요. 맞춰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44번.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